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뉴욕 증시는 최근 고점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기업들의 호실적 사이에서 3대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애플과 엔비디아를 비롯해 기술주들이 오르면서 나스닥이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편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개장 이후에는 방향성이 살짝 엇갈리다가 10시 반 이후로는 다시 한번 상승폭을 함께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개장 이후에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2,950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0.34% 상승폭으로 2,957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 반대로 기관이 매도세를 4일 연속 보여주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장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0.8%가량 오르면서 1,040선까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지만 역시 개인의 매수세가 3거래 연속 유입되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흐름 보시면 간밤 애플이 2025년쯤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를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장 관련주들이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마트카나 자율주행차 관련주들 일제히 급등하고 있고요. 또 애플카 협력 기대감이 있는 LG전자를 비롯해서 LG그룹주들도 일제히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는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소부장주들 동반 강세 보이고 있고요. 2차전지 소재 부품주들, 또 통신 장비주들까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오늘 메타버스나 NFT 섹터가 쉬어가는 흐름인데요. 특히 게임주들 내에서는 카카오 게임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파란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슈가 나오면서 자동차나 반도체 자율주행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 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나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도 함께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요즘은 계속해서 코스닥이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볼까요? 오늘도 이제 코스닥이 좀 더 강한 상황인데 네. 일단 오늘은 어쨌든 간 이제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셨던 애플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큰 호흡에서 자동차 섹터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섹터로 바뀐다는 것들, 물론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뀐다는 것들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의미가 있는 거는 전기차라는 시스템 자체가 이번 기존의 내연기관하고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한 번 정도 더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애플카라는 걸 여러분들이 처음 보셨을 때 대단히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애플은 어쨌든 간 뭐 핸드폰 만들고 휴대폰 만들고 컴퓨터 만드는 회사인데 왜 갑자기 자동차 산업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기존에 우리 내연기관차를 타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차는 샀을 때부터 중고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샀을 때부터 감가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전기차도 샀을 때부터 감가가 시작되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애플 같은 회사가 전기차에 관심을 가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핸드폰과 비교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핸드폰도 피처폰은 사자마자 감가가 시작됩니다. 물론 스마트폰도 사자마자 감가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OS를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기도 하고 훨씬 더 안정성을 늘려가고 있는 것들이 스마트폰과 피처폰의 다른 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을 교체하는 이유는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제 피처폰처럼 성능이 떨어지거나 하는 것보다는 이제 배터리가 빨리 닳기 때문에 교체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런 점처럼 우리가 기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올 때 아예 하나의 흐름이 바뀐 것처럼 전기차하고 내연기관도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냥 기름이 들어가느냐 전기가 들어가느냐라의 문제라고 따지면은 애플카를 만들 필요가 없고 애플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의미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컴퓨터를 예전에는 집에 놔두고 사무실에 놨다가 지금은 거의 뭐 손에 들고 다니는 수준입니다. 특히 최근에 뭐 삼성 폴더폰 여러분들 쓰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이 종목 이 삼성 폴더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제 컴퓨터랑 진배 없는 그리고 실제로 블루투스 키보드나 블루투스 마우스를 이용해서 카페나 이런 데서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전기차 섹터 자체가 이제 동력기관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는구나 라기보다는 스마트 모빌리티로 아예 섹터 자체가 변경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아직도 갈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나중에 점점 더 전기차와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와 함께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들도 한 번씩 여러분들 고민했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금연 F카 관련주들 LG전자 아까 10%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줬는데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사실 LG전자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흐름이 이렇게 크지 않았었다가 이런 차세대 기술들을 같이 개발하고 이제 같이 엮여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위드 코로나 물론 좋습니다. 경기가 재개되고 이런 것들 분명히 중요하지만 다음 시대의 먹거리가 무엇인지를 지금은 시장에서 노리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지금 어쨌든 간 우리가 위드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빠르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보다 코로나 확산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무엇인가 모멘텀을 찾고 있는데 결국은 실제 실적이라든지 위드 코로나로 인한 경기 개선 속도보다 다음 먹거리를 찾는 것들에 시장이 중심을 시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거기에 발맞춘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 코스피 마찬가지 중요한 구간에서 일단 2900선에서는 지지를 해주고 올라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일단 2900선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추세는 살아있다고 보셔도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코스닥이 아무래도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이제 사실 시장 추세 자체로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에서 놀 수 있는 구간들이 좀 많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코스피에서도 지금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다. 지금 소위 말해서 과거의 테마들보다 지금 테마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빠른 매매를 여러분이 하시기보다는 좋은 종목들 위주로 모아 가신다면은 순서대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순서대로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는 시즌이 올 거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애플카 이슈와 관련해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쪽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흐름을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산업의 변화와 함께 주식시장도 좀 길게 보고 이런 관련주들 매매 전략 세워보시는 방법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코스피 저평가 종목들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골수의 피익 종목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조이시티인데요. 조이시티도 최근에 블록체인 또 P2E 게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고가 경신하고 나서 좀 윗꼬리가 많이 달리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이 종목 여러분들 저희가 9월 달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두 달도 채 안 된
종목이고 두 달 전에 메타버스 NFT 관련된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많이 이제 그 움직이고 나니까 항상 움직이고 난 다음에 뉴스를 보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매도 구간의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11,350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오늘 고가 기준 55%나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제 고점, 중요했던 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 윗꼬리가 나오고 있고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오늘 눌러 쉬어가는 구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돌파했던 종목이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종목은 길게 끌고 가셔야 되고 신저가 종목은 빠르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신고가 종목은 굳이 정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측면 말씀드리고 싶고 메타버스 섹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시작하고 개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은 코스닥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과 그런 이제 파생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코스피는 의외로 자동차 그리고 전장 부품 관련된 자동차 반도체 부품들 중심으로 움직여서 예전에 제약바이오 하면은 코스닥, 반도체 하면은 코스피 하는 게 제약바이오를 대체해서 메타버스 섹터가 코스닥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제약바이오가 죽었냐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년 이맘때 다시 한번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메타버스 섹터 아직도 보셔야 될 구간들이 있고 신고가 종목 정리할 필요 없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져가자. 다만 지금 이미 55% 상승한 종목을 지금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극대화하시되 새로 신규 게임 종목들이라든지 컨텐츠 종목들 찾으신 분들은 아직 안 간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모멘텀의 힘과 함께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매도하지 마시고요. 다만 보유하신 분들만 보유하자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의 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또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또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보이실 텐데요.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게시판에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와 있는데 오늘 11월 19일 고수의 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총 6가지 종목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한 가지 종목을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정답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미있는 사연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재미있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3번 종목입니다. 유로 시작하는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오늘 굉장히 단어들이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려울 종목입니다. 네, 어려워요. 이 종목은 사실 요즘에는 이제 시장에서 많이 이제 조금 대두가 안 돼 있는데 네. 옛날에 이제 통신 장비주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셨던 종목이에요. 한때 네. 이제 대세를 이뤘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 뭐 추세는 근데 양호합니다. 시장에서 지금 보강이 안 됐을 뿐이 추세는 양호한 종목이고 이 회사 같은 경우 스마트 카드라든지 스마트 모바일 사업 그리고 블랙박스 지도 플랫폼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규제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가상화폐나 이런 것들도 사실 정부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규제하고 이건 자산이 아니다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급반전을 그러니까 세계 시장이 바뀌면서 우리 정부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그 주식하시는 분들의 시선도 바뀔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스마트 모바일 사업을 하고 있고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특히 이제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옛날에는 이제 정말 이제 그 앞에 있는 카메라라든지 네. 네. 뒤에 있는 이제 후방 카메라로 영상만 찍었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내 이제 가상의 나의 차를 놓고 이제 화면에서 보면은 위가 서라운드처럼 이제 보이는 블랙박스들도 있거든요. 그런 네. 이제 솔루션들도 많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정도 시세를 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통신 장비 섹터에서 이제는 메타버스 섹터로도 섹터 자체가 옮겨갈 수 있다. 예전에 제약바이오 한창 갈 때 보면은 정말 정통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섹터가 강하니까 한 발씩 발을 올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게 뜬금없는 경우들, 회사들이 갑자기 메타버스를 한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얼마 전만 해도 한국 토지신탁에서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 거래소에 투자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 번씩 이제는 주도 섹터로 조금씩 발을 옮겨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플랫폼이나 블랙박스, 특히 지도 플랫폼 같은 경우 분명히 나중에 우리가 가상공간이라든지 혹은 AR 사업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최근에는 금융정보 플랫폼 아차라는 아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통합 지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원래는 요즘 이제 플랫폼 사업이 그 많이 이제 규제를 받고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0월 중순쯤에 이걸 이제 사용 승인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금융이라든지 카드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서비스를 해주는 토스나 이런 데서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네. 거기다가 내가 이제 금융 서비스 중에서 좀 이제 예를 들어 대출 이율이 좀 떨어졌다. 라는 이제 금융 회사라든지 보험회사 이런 것들을 소개시켜주는 플랫폼들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수세도 괜찮은 종목이고 최근에 중요한 구간에서 지지도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유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의 종목인데 네,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죠. 정말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네. 정말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좀 보셨을 만한 종목이지만 신규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이제 그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술안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술은 좋아서 주식시장이 좋으면 좋아서 한 잔 네. 나쁘면 나빠서 한 잔 하는 게 또 오늘 저녁이니까 네. 그런 이제 재밌는 여러분들 주식 이야기들 또 생활하는 이야기도 보내주시면은 다섯 분께 종목을 보내드릴 거고 또 한 분께는 저희가 USB 강연의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문자를 되게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문자를 보내드리기 전에 혹은 이제 USB를 보내드리기 전에 한번 연락을 드려야 되거든요. 네네. 안 그러면 스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락을 드리는데 실제 문자는 많이 오지만 받아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래서 후순위로 밀리기 네.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다음 주 또 이제 장이 조금 지지부진하지만 다음 주부터 또 갈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힌트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이 시간 되면은 이제 댓글창에 정답들이 많이 올라오곤 하는데 아직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좀 난이도가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설명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자면 IT나 금융서비스, 뭐 스마트 모바일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좀 통신장비주였다가 메타버스 테마로도 함께 좀 편승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이름 힌트가 혹시 있을까요, 전문가님?
글쎄요, 이제 오늘 저는 그린민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또 저를 또 기대고 계시는군요, 저한테. 그럼요. 그래서 네. 저는 오늘은 그린민트를 앵커님께 떠넘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저보다 훨씬 더 젊고 스마트한 앵커님께서 기가 막힌 힌트를 가져오셨을 거예요. 설마, 시사하게 뭐 앞에 뭐 삼국지에 뭐 인물이 나오거나 뭐 이런 경우, 이런 이제, 진부한 힌트가 나온다든지, 혹은 두 번째 글자에 뭐 저랑 동갑인 연예인 정지훈 씨가 나오거나 이런 힌트가 나올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훨씬 더 스마트한 힌트가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네, 어이가 없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당당하게 저한테 넘기겠다고 폭탄을 돌리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제가 바디이고요. 잠시 후에 이름 힌트 또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아직 답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2차 힌트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또는 재밌는 오답 생각이 나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섯 분께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재밌는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힌트 확인해 봤고요.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문자는 461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하나기술 매수가 7만 원에 비중 20%.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2차전지 장비주인데 오늘은 이제 7% 정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부진했습니다.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이제 GS건설 자회사 이제 에네르마하고 펫배터리 관련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장대 양봉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도 전일 대비해서 한 250%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양봉이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리를 하시기보다 어쨌든 간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뉴스가 소위 말해서 가는 자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바닥권에서 돌릴 수 있는 뉴스가 나왔고 또 이 뉴스 나오기 전에도 양봉이 하나 떠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시는 분들은 이미 조금 매수가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오늘 양봉도 중요하지만 오늘 어쨌든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전에 미리 나왔던 양봉, 거래량이 조금 실리면서 나왔던 양봉을 조금 더 주의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양봉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다가 양봉이 거래량이 실려서 두 개가 딱 나와주면은 추세 반전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정리하시기보다는 반등 기대해보시고 여기서 반등한다면 1차 목표가는 한 6만 원 정도는 1차 목표가를 잡아보시고 거기서 다 정리하시기보다는 그 자리를 뚫고 나가면은 6만 5천 원까지도 열려있는 구간이거든요. 본절까지 기다리시기보다는 6만 원에 일부 정리하시고 6만 5천 원에 다시 또 일부 정리하는 분할 매도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 6만 원 제시해 드렸는데요. 돌파 여부 확인해 보시고 돌파가 되면 6만 5천 원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분할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매수가 29,400원에 비중 23%, 추매해야 할지 손절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오늘 23,1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 부분인데요. 상반기까지는 흐름이 좋았다가 7월부터는 계속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손절을 해야 될까요? 일단 추가 매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매수는 없고 최근에 이제 3분기 영업이익도 실적도 보니까 지금 매출액이 한 5.8%도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작년보다 좀 낮았다는 얘기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한 가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건설주들 한 번 더 공급 이야기 지금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주택 공급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테마에 엮여가지고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건설주가 안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섹터 자체가 이제 흐름이 안 좋거나 하는 것보다는 시장에 지금 돈이 없으니까 가는 쪽에만 지금 돈이 몰려가는 측면들이 있다는 생각에서 지금 이 종목 23% 비중인데 추가 매수는 없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오히려 만약에 차트 한번 보시면은 22,000원대가 깨지면은 손절을 고민하셔야 되는 구간도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일단 이 종목이 481선 장기 이평대까지 깨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바닥 깨고 진바닥 자리까지 가면서 이제 뭐 바닥이 없는
9강까지 들어갔거든요.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22,000원대에서 20,000원대가 되게 매물이 두꺼운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서 단기 반등을 좀 기대해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22,000원까지 깨진다면 정말 좀 어려운 구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손절가 22,000원 잡고 추가 매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손절가 22,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 22,000원 기억하고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878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전선 매수가 3,500원의 비중 5% 계속 내려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대한전선은 최근에 6월달 이후로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무상감자, 유상증후 소식 때문에 또 한번 급락이 있었고 수주 소식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가가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905원 기록하고 있는데 이분은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유상감자하고 유상증자 소식이 사실 되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감자에다 유증까지 해야 될 종목이었냐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시장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3,500원대 비중 5%면은 거의 뭐 고점에 들어가셨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좀 부담이 있고 손실이 좀 크실 텐데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건 기술적으로 단기 반등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나마 그 무상감자 소식 들어갔을 때 하한가에 박힐 수도 있었는데 하한가 인근에서 시작을 했지만 양봉과 거량이 좀 실린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구간이 깨져서 깨지면은 정말 이제 힘든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번 들어온 매수세가 수익을 거두려면 한 번 정도 끌어올리는 자리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에 이제 한번 갭하라 그랬던 그 갭 정도는 메울 수는 있다. 목표가 2,200원 정도는 볼 수 있지만 여기서 3,500원까지 갑니까? 라고 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2,200원 정도 반등해주면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현재 지지해주고 있는 마지막 이제 241선 라인이 깨진다면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지금 1,900원이니까 손절가 1,800원까지만 잡으시고 1,800원이 깨지면 마찬가지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악재가 나왔고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좋은 종목이고 한데 추세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재무적 우리가 예상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런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재무적 리스크가 발생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뉴스가 나온 후에야 아 그래서 재무제표 보면서 머리를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1,800원, 목표가 2,200원 잡으시고 단기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보시고 손실을 어느 정도 감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절가 1,800원, 목표가 2,2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340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LNF 매수가 220,000원의 비중 30% 계속 갖고 갈지 익절 후 재매수할지 고민입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LNF 소재주 대장주죠. 오늘도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오늘은 25만원 선을 좀 뚫고 오늘은 현재는 249,300원 정도 보합권까지 살짝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분 수익 중이신데 계속 보유를 할까요? 아니면은 익절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5일선 이탈할 때까지는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분이 22만 원이 아니라 한 17만 원에서 18만 원대만 사셨다고 해도 21선이 깰 때까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정도 구간이면은 21선에서는 대부분 이제 지지를 해주고 올라오는 종목이 있고 추세가 워낙에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추세를 오래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이 맞습니다. 하지만 매수가가 22만 원이라는 얘기는 계속 가는 거 보고 한번 짧게 먹겠다고 따라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짧게 보시고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리를 해야 될 기준점을 21선까지 길게 잡으시고 중기 이평선까지 잡을 필요 없이 5일선이 깨지면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되 지금까지는 5일선을 타고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좀 빠르게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요즘 같은 때 좋은 종목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요즘 같은 때뿐만 아닙니다. 자꾸 이제 매매하실 때 매매 횟수가 늘어나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 내기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증권 거래에서 많이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큰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 묵직한 종목이면 묵직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꾸 장기수지 들어가면은 뭐 그래서 1, 2% 호가 더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수수료 내고 세금 내면은 남는 거 별로 없습니다. 생각 외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꾸준히 그냥 가져가 보시죠. 5일선 이탈 때까지는 충분히 추가 추세가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해보자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진행해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의 픽 퀴즈 2차 힌트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U로 시작하는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사진 힌트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여주시죠. 자, 사람이 너무 예상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측면이 있어야 좋은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오랜만에 모시고 왔어요. 웃고 계시네요, 전문가님이. 한동안 뜸했다가 또 오랜만에 또 반가운 얼굴, 이름 한 글자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가운데 디즈니 공주입니다.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디즈니 공주 이름 아세요? 모릅니다. 아, 모르시구나. 예. 우리 여성분들이나 또 자녀를 두고 있으신 학부모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을 딱 넣어주시면 되고, 저 공주도 이름이 한 글자거든요. 띵동띵동 하는 그 초인종 띵 뭐라고 하잖아요. 그 이름. 네, 그 넣어주시면 되고. 세 번째 분도 굉장히 또 오랜만에 뵙는 분인데, 이제 개그맨부터 시작을 해서 뮤지컬 배우로도 이제 활동하셨던 홍땡기님이죠. 이분 사진을 가지고 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도 인물을 세 분 가지고 왔으니까 잘 조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이제 오늘 종목이 어려웠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어요. 인정해주세요.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그림 힌트를 내주시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뭐라 그럴까요? 요즘 힌트가 네. 너무 네. 글자를 잘라서 주는 게 아닌가. 약간 물론 요즘 트렌드긴 합니다. 네. 요즘 보니까 예능 볼 때도 어떤 이제 그런 스피드 퀴즈 같은 거 할 때 한 글자 잘라서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트렌드에 부합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제 친구가 또 등장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자명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 예전에도 한번 이제 스마트폰 이제 피처폰 얘기를 좀 할 때 그런 얘기 들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많이 안 그렇습니다. 그냥 이제 우리가 휴대폰을 사운드로 맞췄을 때 나오는 소리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땡 소리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옛날에는 이 땡 소리를 돈 주고 샀습니다. 지금은 안 쓰나요? 지금은 만들잖아요. 만든다고요? 예. 그래요? 요즘 저희 세대 안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소리는 설정 안 하세요? 저 진동이에요. 저도 진동으로 합니다. 아, 네. 저도 진동을 하지만 네, 네. 옛날에는 네. 이거를 사서 다 이제 썼었습니다. 사서 다 썼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희 이제 링투유 이런 것들. 링투유는 알죠. 링투 아시죠? 저도 이제 설정이 돼 있습니다. 네. 링투유가 설정돼 있는데 지금 한 6년째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무슨 노래인데요? 그 더스트 인 더 윈드라고 아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 이제 네. 팝송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사운드 옛날에는 이게 처음엔 단음이었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단음이었다가 16화음에서 64화음을 봤을 때 엄청난 혁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지금 뭐 거의 뭐 원음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땡 소리에 땡을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홍록현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네. 그 이름 한 글자 가운데 글자 한 글자 마지막에 복수형 네. S를 넣으시면 오늘의 종목이 나오는데 네. 한 글자씩 하셨잖아요, 전문가님도. 힌트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좋은 앵커님한테 떠넘긴 겁니다. 네, 네. 그런데 네. 이런 이제 좋은 종목이지만 만약에 힌트가 너무 어렵다, 이게 조합하는 것도 아니고 어렵다 하시면은 재밌는 이야기들 여러분들 특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구조대가 필요한 종목이라든지 여러분들 주식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저희한테 힌트를 주시면 저희가 시황이라든지 종목 상담해드리기 좀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름 힌트를 포기하신 분께서 저한테 좀 디스를 좀 하셔가지고 오늘 조금 언짢은데 아무튼 U로 시작한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름 힌트 드려봤으니까요. 오늘 조금 어렵지만 이름 힌트 잘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완성해 주셔서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재미있는 오답도 괜찮으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 힌트 모두 확인해 봤고요. 또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자는 85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까뮤 ENC 매수가 2,350원에 비중 20%,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계속 보유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오늘 2,29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이제 이 종목을 어떤 이제 뭐 의미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 종목이 토목공사 종건사기도 하고 이제 PC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그런 이제 건축 관련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브루식 아파트라든지 공장 건설 이런
조립식 아파트는 특히 공장 건물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외벽을 다 시멘트로 만들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PC 조립을 하는 이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종목은 그렇게 사시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제 정치 테마주로 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 안 대표님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대선판에서 안 대표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 보이는 분의 종목을 미리 선점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차트 한번 보시면은 2,300원대면은 사실 매수가가 그냥 평당인 게 높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신 이유가 만약에 정치 테마주라고 하신다면은 현재 중요한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대선 막판에 이슈가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선 테마주를 하셨다면 만약에 한 2,0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거기가 깨지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한 번 정도 이슈를 받으면서 2,000원대 후반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현재 구간은 보유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 테마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 2,000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928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와이즈 엔터테인먼트 매수가 69,500원에 비중 20%. 많이 내려가는데 언제쯤 좋은 날이 올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고점이 76,800원이었고 한 일주일 이상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66,8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많이 올랐죠. 이제 높은 매수가에서 사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보면 좋을까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려오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식이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올랐고 내일도 올랐으니까 계속 오르는 행위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식은 기본적으로 파동을 만들면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대, 중심 가격대가 벗어나면은 이격이 벌어져서 올라가면은 중심 가격대를 향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반대로 많이 급락했던 종목들도 아까 제가 이제 갭을 메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급하게 내려갔을 때는 이 중심 가격을 향해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 파동을 그리는지 하락 파동을 그리는지 파동에 따라서 추세가 변해지긴 하겠지만은 지금 사신 가격대가 이 종목이 나쁜 게 아니고 잘못 사신 게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기노우 봤을 때 이 종목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장기 이평 때 한 120선 인근에서는 지지가 나오고 있고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는 120선까지 내려가지 않고 61선에서도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콘서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 가능성들이 부각되면서 미리 움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 또 메타버스로도 엮여 있죠. 근데 매수 가격을 잡아댔지만은 한 62,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지지받고요. 60선을 타고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추세 자체는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앞으로 매매하실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시장에서 내 눈에 보이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내 눈에 보이고 급하게 안 사면은 나 버리고 갈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 말고 지금도 숨겨져 있는 종목도 좋은 종목도 많이 있거든요. 종목을 좀 발굴하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려우시다 하면은 오늘도 정답 같은 거 저희 이제 고세피 정답을 보내주시면 저희 일주일 동안 좋은 종목들을 보내드리니까 거기서 한번 갈문을 하셔가지고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 그리고 메타버스 모멘텀 앞으로 충분히 또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62,000원까지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은 299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국 SNC 매수가 6,000원에 비중 10%,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손절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친환경 에너지 풍력 관련주인데 거의 올해 내내 흐름이 좀 부진합니다. 6,000원에 매수하셨으면은 최근에 6,000원 부근에서는 계속 좀 저항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손절가나 추가 매수 여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손절이 만약에 가능하신 분이라면 지금 접근하셔도 접근하실 수 있는 구간입니다. 어쨌든 간 탄소 중립 이야기도 계속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강한 모멘텀 한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테마가 한번 휩쓸고 간 이유이기 때문에 가는 종목들이 조금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풍력 테마들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에 테마를 이뤄서 많이 올라오고 현재는 올라온 이후에 많이 빠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주식이라는 게 계속 이제 오늘도 올라오고 내일도 올라올 것 같지만 한번 시세를 주고 힘을 쏟았으면 그 힘을 다시 추측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2020년 중순부터 말까지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그 이후에 조정을 주고 현재는
조정 구간이 아니고 횡보 구간에 있습니다. 올라왔다가 가격이 올라왔다가 조정을 주고 횡보하면서 힘을 모았다가 한 번 더 갈 수 있는 구간이고 중요한 5,000원 정도 구간에서는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얘기는 5,000원은 손절가가 되겠죠. 손절가 5,000원 잡으시고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지지가 되고 횡보 이후에 한 번 더 시세를 탄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상단 6,5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잡으시되 만약에 6,500원대에서 돌파하면은 생각보다 강한 시세도 줄 수 있습니다. 힘을 모은 만큼 박스권 돌파 시에 강한 흐름도 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바로 정리하시지 마시고 6,500원에서는 분할 매도 그리고 5,000원에서는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5,000원에서 지지 라인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 5,000원 제시해드렸고요. 1차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인 6,500원, 이 부분에서 분할 매도하시고 돌파 여부 확인해보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158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썬데이 토즈 매수가 23,200원의 비중 50%, 수익권인데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썬데이 토즈는 최근에 한 또 3만 원 선 가까이 터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게임주 중에 정말 좀 부진했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역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매도를 지금 생각해봐야 될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메타버스 섹터가 정말 큰 섹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썬데이 토즈가 물론 오늘 썬데이 토즈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도 오늘 다 빠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장이 안 좋을 때 걔네들만 좋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좋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번 시세를 줬으면 눌림목을 주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제 사셨다가 조금 수익이 나니까 이제 엉덩이가 들썩거릴 시기도 됐긴 했습니다. 하지만 장기 추세로 봤을 때 최소한 올 하반기 내내 메타버스 이야기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정말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 크게 밀기가 힘듭니다. 오늘처럼 애플까지 뉴스가 나왔을 때 뉴스로 밀 수는 있겠지만은 정말 주도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부터 현대차, 기아까지 다 밀고 가기에는 돈이 좀 부족합니다. 거기다가 메타버스라는 게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움직이듯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했던 섹터라기보다는 전 세계가 지금 움직임이 바뀌고 있는 것들도 맞거든요. 지금 시즌 자체가 시기 자체가 구시대부터 새로운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나홀로 4차 산업 혁명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 만큼 지금 시기가 좀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동차도 소위 말해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에서 오히려 스마트 모빌리티 쪽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게임주나 컨텐츠 종목들도 지속해서 흐름을 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유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썬데이 토즈 보유 의견 제시드렸고요. 다음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660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CJ 프레시웨이 매수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하긴 했는데 오늘 한 200일선에서 좀 지지를 확인하는 걸 보고 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손절가 작게 잡고 단기 매수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제도 좀 급락했던 자리가 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제 메타버스 종목 섹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빠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급락한 자리가 있지만 그래도 한 번도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가 짧게 잡고 한 28,000 정도 손절가 잡으신다면은 충분히 단기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목표가 32,000원, 손절가 28,000원 잡으시고 단기 매매 측면에서 접근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28,000원, 목표가 32,000원으로 단기 매매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고스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유로 시작한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유비벨록스입니다. 네. 여러분들 뭐 올해 주식하셨던 분들은 많이 보셨을 종목입니다. 오늘 좀 생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예전에 이제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기도 하고 매수가는 저희가 항상 시초가 잡아봅니다. 15,100원인데 지금 조금 내려왔으니까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구간이고 목표가 16,500원 그리고 손절가 13,000원 잡아왔는데 사실 16,500원이라고 잡았지만 이 매물대만 돌파하면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500원 됐다고 바로 정리하지 마시고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보시면 저점을 올리는 쌍바닥을 찍고 요즘 이런 종목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시세 나올 수 있는 종목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고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유비벨록스였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과 함께 주가 흐름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또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903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도원님 그림 힌트 짱입니다. 유비벨록스 잘 보고 있습니다. 라면서 힌트 칭찬해 주셨고 바로 밑에 6689번님도 정답 유비벨록스 사진 힌트 앵커님 설명 정말 재밌어요. 라면서 두 분이 연달아서 또 저의 그림 힌트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트렌디함을 아시는 거죠. 어떠세요? 아, 정말 도원 앵커님의 네. 팬들이 많다.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이 팬심이 네. 도원 앵커님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구태의연한 힌트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채찍질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베리랑 홍록기 구태의연했어요? 글쎄요. 네. 이름 한 글자를 짜라는 네. 게 조금 이제 구태하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엔 좀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65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유비벨록스 맞춰주셨고 세대별 얘기할 때가 너무 재밌나요? 라면서 이제 또 저희 프로그램의 가장 큰 또 관전 포인트가 저희 세 명의 세대 차이를 관람하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김상현 전문가와 네. 기타 등등의 해외 차이죠. 아니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도건의 선임이나 저는 뭐 세대가 그 세대이기 때문에 너무 멀어. X세대이기 때문에 네. 이제 뭐 MZ세대하고 차이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많이 봐드리겠습니다. 자, 한 개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2850번님께서 크 더스트 인 더 윈드 저도 너무 좋아해요 하면서 정답 유비벨록스입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 노래가 명곡인가 보네요. 아, 그럼요. 네.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삶이라는 건 결국은 바람 속에 흩날리는 먼지 같은 것 이런 이제 그런 외국 팝송이라는 거죠? 네. 아, 네네네네. 그런 이제 제목 내용을 가진 이제 팝송이니까 여러분들 뭐 혹시나 오늘 시간 되시면 그런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서 네. 특히 전업하시는 분들 여기 많은데 저도 전업할 때 노래를 되게 들으면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뭔가 되게 지루하면 자꾸 손이 움직여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노래도 듣고 다른 것도 좀 보면서 방송도 좀 보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은 훨씬 더 매매 도움이 됩니다. 매매 네. 속도가 많다는 게 수익을 담보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도 이런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서 또 분위기 있는 금요일을 만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5789번님 오답을 시도해 주셨는데 6회 고스픽 매일 시청하는데 오늘 좀 한가해서 보냅니다. 수고하세요라는 또 유쾌한 방송 저희가 만들고 있죠. 그럼요. 여러분 네. 주식하실 때 좋은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 심리가 흔들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도 또 좋을 때도 항상 네. 즐거운 방송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보시면서 멘탈 네. 관리하시면서 또 여러분들 주식하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네. 주식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좋은 과정에 함께할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에도 즐거운 방송, 유쾌한 방송 만들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정보도 얻어가지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지금 뉴욕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정말 철저한 테마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수급 쏠림은 또 어디로 갔는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그래도 어떻게 상승세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948포인트 선까지 지금 내려오기는 했지만 다시 또 조금씩 올려 세우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0.48% 강세 흐름 속에 2960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오늘 거래대금 자체가 그렇게 많이 실리는 날이 아닙니다. 기관 쪽에서 500억 원 넘지 못하는 물량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소폭의 그리고 개인도 아주 소폭의 매수세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면은 그래도 1029선 선에서 지금 저점을 형성한 뒤에 열심히 회복을 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쪽은 0.83% 강세 흐름 속에 1041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에 거래대금이 더 많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281억 원 지금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와 똑같이 개인과 외국인만 지금 물량을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애플카, 이 자율주행 관련
관련 종목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애플이 2025년에 핸들과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목표로 이제 개발을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장중에 테슬라도 뭐 하락 전환을 하기도 하면서 전기차 업체들에 좀 영향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관련 소식에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YM텍 14%대 급등세, 모트렉스도 15%의 지금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장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 왔습니다. 13%대 상승세 보여주며 4,205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반도체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지금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세 흐름 속에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자율주행차 모멘텀까지 얹으면서 반도체 수요가 또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도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DB하이텍 오늘 6%대, ISC도 10%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 마이크론도 함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차 전지 관련된 호재성 재료들이 나온 종목, 두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수화학 살펴보시면 전고체 배터리 원료인 황화 리튬을 공개했다라는 소식에 현재 구간에서 14%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동원 시스템즈도 함께 셀파우치 신규 투자 결정 소식에 지금 8% 상승세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